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미호입니다. 오늘은 잉여맨님이 말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잠깐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미아님, 우리는 뭘 하러 온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잉여맨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잉여맨님, 우리는 대체 뭘 하러 온 거죠? 오늘은 말이죠, 로블록스 다양한 수영장 맵을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가 바로 수영장 깊숙지 않은 곳 1단계 얕은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깊숙지 않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얇은 곳은 뭐야? 얕은 곳. 얇은 곳. 오. 얕은 곳. 얕은 곳. 오, 여기 근데 곳. 수영장 되게 좋은데요? 퀄리티가 좋죠. 바닥이 진짜 수영장 같다. 오, 진짜 타일이 딱 그거다. 이거 딱 맞아. 수영장에서 쓰는 그 보드다. 맞아. 거의 경주예요, 저랑. 좋아요. 일로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꽃미녀 미호가 심판을 받으리도록 하겠어요. 지는 사람이 미호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도 지기 싫겠다. 오케이. 자, 3초 샌다. 3, 2, 1, 출발! 지는 사람 미호가 지는 사람 미호랑 데이트 컷! 이겼다! 뭐죠? 돌아와야지. 돌아오는 건데 수영은? 돌아오는 건데. 수영은 돌아오는 건데 왜 모르니? 야 근데 무슨 수영을 제발! 넌 수영을 점프로 하냐? 헐 여맨아. 리아가 일부러 진 거잖아. 나랑 데이트 하려고. 어이없어. 헐.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수영장 맵이었어. 정말 뭔가 1단계라서 깊숙지 않고 재미없었죠? 같은 곳. 깊숙지 않고 어린이 정말... 풀 같았어요. 아니 여맨이 언어 실력은 가끔 보면 5살 같다니까. 깊숙지 않고 재미없었죠? 다음 맵으로 가볼까요? 오, 좋아. 좋아. 자 이번 맵은 2단계 수영장 맵인데 아까는 뭔가 시시콜콜한 깊지 않은 곳. 그런 수영장이었다면 얕은 곳. 이번엔 진짜 아주 깊은 로블록스에서 제일 깊은 수영장에 들어온 거라고. 오. 자 일단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자. 좋아. 좋아. 아싸. 리아야 너 여자잖아. 왜 여기 들어와? 어? 맞네. 미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근데 나 이거 좀 많은 남자들을 조금 좀 설레게 할 것 같은데. 아, 옷 다 갈아입었다. 애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리아랑 미호가 일단, 입는 옷은 정말 예쁘겠지. 나부터 나갈게. 짜잔. 어때? 귀엽지? 미호야 엄청 귀여운 수영복을 입고 왔네. 나 진짜 반할 것 같아. 헐 미안 거절할게. 고백 싫어. 헐. 유후. 역시 리아가 입은 옷이 더 기대가 되는 걸. 얼마나 이쁠까? 리아 정말 아름다워. Sexy. 차라. So sexy. 와우. 와. 유후. 어쨌든 우리 수영복도 입었겠다. 사람들도 엄청 많네. 자, 그러게. 여기가 왜 사람이 많으냐 맞냐면 자, 이 미끄럼틀을 타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오. 우와! 와! 와, 엄청 깊어! 와, 뭐야! 와, 뭐야! 너무 깊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내가 더 무겁나 봐. 내가 더 빨리 내려가. 왜 여기보다 빨라? 와, 엄청 깊어. 나 꽃이 됐어. 바닥에. 왜 꽃 꽂았어, 리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아니 괜찮아. 난 이렇게 수영해. 와 어쨌든 진짜 깊지.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무서울 거야. 올라갔다. 야 숨이 부족해. 숨이 부족해? 뭐 올라가야 돼. 나 숨 빡 막혀. 여맨이가 숨이 막힌다고? 기다려. 내가 호흡이 좀 남았거든. 우리 뽀뽀하는 거야? 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냄새나. 정말 목숨을 살려준 은인한테 그런 말을. 정말 토 나와 얘들아. 야, 내 수영장이 이렇게 깊다고? 어쨌든 로블록스에서 가장 깊은 그런 맵인데. 그리고 바다도 있거든? 해변도 있거든? 이 맵에. 뭐? 바다도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해변은 이 수영장보다
두 배 정도 깊다고. 자, 짜잔. 우와. 여기가 로블록스에서 가장 예쁜 해변입니다. 어, 저기 헬리콥터도 있네. 어, 나 한번 저기 끝까지 가보고 싶어졌어. 나 갔다 올게. 내가 저, 한번 저기를? 응. 헬리콥터 타고 가자 우리. 아니 저기 앞에 뒷모습은 진짜 이뻐 보이는 여성분이 있잖아.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볼까? 분명 엄청 예쁠 거야. 앞모습을 보면 사르르르 녹겠지. 아이고 멤버인 줄 알겠지? 내가 보면? 저기요? 아! 우연 너였냐? 질색 팔색이야. 어 뭐야 이거 한 사람만 탈 수 있나 본데? 아, 이게 운전이 안 되네. 그냥 장식용으로. 오 얘들아 저기 끝에 보여. 뭐가? 원피스가. 진짜? 어린 시절로요. 와 이 아래 끝이 어딜까? 한번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나 진짜 내려가 보지 좀. 아니 수영을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야 끝은 있어. 오, 나 저기 잡았어. 약간 어? 벌레 같이 생긴 거 돌아다닌다. 저기. 어디 벌레라니. 오, 엄청 멀리 벌레가 둥둥 떠다녀. 벌레라니. 검은색 뭐야? 저기 멀리 물고기인가? 나야. 거짓말 치지 마. 너가 저렇게 벌레 같이 생길 수가 없잖아. 저거는 물 장고벌레라는 거야. 어, 근데 이 수영장에도 끝이 있어. 그러네 아래가 있다. 야, 끝이 있는 해변이었어. 안전구역이었네. 리아야. 여매야 너 숨이 없구나. 거기 있어. 야 됐다. 야 여매야 너 숨이 없었지. 아 왜 이게 수영장만 깊으면 되지 왜 너와 나의 관계도 이렇게 깊어지는 건데. 저리로 가. 거기서 싫어. 구독. 자 얘들아 어쨌든 이게 여기가 로블록스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맵이거든? 응. 다음 맵을 탐방할 곳은 로블록스에서 가장 무서운 수영장 맵을 준비해왔어. 오 궁금한데? 모두들 좋아 좋아. 자 얘들아. 응.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온 아주 무서운 수영장 맵은 바로 무서운 수영장? 여기가 바로 피해 호수라는 곳인데 여기서 수영을 하면 있잖아 빨간 수영장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와. 물질러. 자 여기서 다이빙할 사람. 나. 괴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어 괴물 나온다. 응? 뭐 귀여운 강아지인데. 귀엽다고? 간다. 내가 빠져보겠어. 어. 어예. 나도 어예. 아, 리아 괴물이 나왔어. 죽여. 아, 난 괴물이 아니야. 어, 화면이 이상해. 어, 들어갔더니 화면이 이상했어. 어, 들어가면 진짜 깊은 호수가 있는데? 진짜? 오, 밑에 봐봐. 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SCP-354라는 건데 이 호수는 빨간색인데 이 안에서 계속 괴물이 나오는 거래.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야? 위험한 수영장인 거지. 봐봐. 야 이거 아래 보고 있는데 아래 깜정이가 고 다 피밖에 없어. 좀 무섭지? 그러게. 여기서 수영하면은 괴물들이랑 맨날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제일 평범한 수영장, 제일 깊은 수영장, 제일 무서운 수영장을 만나봤어. 아닌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